자, 한국전력은 지금 전기료 인상하려다가 지금 다시 연기했죠. 그럼 조만간에 하긴 해야 돼요. 한국전력이 항상 여러분들 과거에 올릴 때 누가 올렸어요? 야당이 올렸어요? 여당이 올렸어요? 한국전력 이 자리를 여러분들 현재 여당이 올렸다, 과거에 이 자리를 여당이 올렸다, 야당이 올렸다. 자, 이 부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야당이 만들었다, 여당이 만들었다. 야당이 만들었죠. 자, 이건 야당이죠. 이쪽 부분은 누가 올려놨을까요? 여당이 올렸죠. 여당이죠. 그죠? 딱 5년 중이네. 딱 5년 중. 자,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때렸어요. 그러면 올릴까요, 안 올까요? 이게 이때는 박근혜가 올렸어요. 박근혜. 이 그때는요. 박근혜. 자, 그러면 여기서 문이 내렸다면은 여기서 매집이 끝났다면 이제 누가 올릴까요? 윤이 올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전력은 정치, 이 기업 보듬은 정치에 관련된 민감한 기업이에요. 한국전력은 국민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국민주니까 이거는 단기로 보고 써보셔야 될까요? 중장기로. 최소한 들고 가시면 2년 이상은 들고 가실 생각하고 써보셔야 돼요. 2년에서 길게는 3년.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싸움 하는 분들은, 돈이 여유가 없는 분들은 붙지 마시고요.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중장기로 2, 3년은 최소한, 그렇죠. 25년까지는 최소한 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 생각하신다고 그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그 개념으로 싸우시면 예. 무조건 부동산보다는 낫습니다. 맞아요.